태백산맥 16회입니다. 연부산의 작은 네 사람은 오늘 밤에도 유동수의 아랫방에 모여 앉았다. 그들 네 사람이 또아리를 들듯 마음이 엮어진 것은 같은 자기네 처지여서만은 아니었다. 토벌대에 끌려가 벌기를 맞고 나온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였다. 청년단에서 아무리 끈앞을 감쪽같이 심었다 하더라도 다섯 사람 중에서 그것이 누군가를 밝혀내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다. 끈앞을은 마름 오소방이었던 것이다. 그들 앞에서는 볼기가 아파 안고 설 때마다 앓는 소리를 입에 무는 오소방이 집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았다 일어섰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 뻔한 일 놓고 조사할 것이 뭘 그리 많다고 오늘 해를 또 그냥 남겼을꼬? 허리가 구부정한 앉음새를 한 장칠보기가 고개를 갸웃했다. 공평하게 조사를 허니라고 그런다더란께요. 김종현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려, 그리 들으면 그렇고 무신 수자 꾸민이라고 찍소리도 안 내는 것이 아닌가 싶으면 꼭 그런 것 같고 도깨비에 홀린 것 맨치로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혀서 그러네. 그 사령관이 토벌대장하고는 사람이 생판 닮은 것은 틀림없은께 믿고 기들리는 수밖에 더 있겠소? 우리 같은 자긴 신세에 기들리지 않으면 뭘 어쩌겠는가? 밥줄 끊기고 벌거정 받게 된 그 사람들 신세가 하도 불쌍하고 답답해서 이러는 것이지. 그 사령관이란 사람이 얼마나 똑바른진 몰라도 믿을만하진 못할 것이네. 그 사람도 보나마나 있는 집 자석일 것이고 자긴들 속 몰라주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허는 군인인디 우리 편을 들리 있겠어? 팔은 다 안으로 굽는 법인께 애시당초 바라지들 말더라고. 장칠복은 자조적인 웃음을 흐흐거렸다.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긴들이 영판 똑바라진 사람들 아니요? 재작년 11월 1일 낭패 보고 나서 야물딱진 자긴들은 싹 다 없어졌뿐 줄 알았더구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남았더란께로? 유동수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왔다, 성님은 벨 요상시런 소리 다 허영이. 걔도 밥그릇 뺐으면 주인이고 모시고 물고 덤빈다는디 사람이 지 밥통 뺏기고 가만히 있겠소? 이판 사판 당연한 것이제라. 니도 그런 꼴 당하면 그리 용감하니 덤빌 자신이 있다 그것이요? 아니 성님은 또 무신 매갈이 빠지는 소리를 그리허요? 허먼 성님은 두 손 끈 맺고 당하고만 있겠다 그 말이요? 글씨 그저 그런 꼴 안 당할 길을 바래야제. 정작 당해불면 어쩔 것이요? 홧김에 사람 몇 방 치고 집구석 두들겨 부시고 봤자 남는 것은 철창 신세 아니겠어? 하, 그것이야 허나 마나한 소리 아니오. 그러하고 그 사람들이 술도 가집소 헛일이 어찌 홧김에만 헛일이겠소? 자기들 권리 찾자고 헛일이제. 권리? 그것이 다 원님 행차 떠난 뒤에 나팔이제. 권리라는 것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더냐? 성님 맹키로 말하자면 그간에 죽고 상은 사람들만 빙신이다 그것인디 그리라도 댐비고 싸우고 아니었으면 지주놈들 행투는 어찌 되고 그나마 나라에서 농지의 개혁법인지 뭔지를 맹글라고 한다는 소리라도 나왔었을 것 같으요? 아 그놈의 법도 맹그러져야 맹그러졌는겁다 허제 지금으로서야 그 가망이 아시의 무라컨 일이고 니나 나나 재작년 같은 때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빨갱이 질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리에 앉았음시로 큰 소리를 칠 것 없다 그것이네. 그리 말해불면 나도 말이 맥기요. 근디 나도 그간의 눈치나 살살 봄스로 산 놈이 아닌께 근천시럽게 그 말에 대꾸하고 잡은 생각은 없소. 헌디 말이 낯선께로 한 말만 허겄는디 우리도 언제 밥통 싹 뺏길 일 당할지 모른다는 것은 똑똑하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요. 김종현이 결론 짓듯 말했다. 하먼 요분 일이 어찌게 결말 나느냐에 따라 지주놈들이 먹는 생각도 달라질 것인께로. 서인출이 못을 치듯 분명하게 말했다.
어찌 됐거나 결판이야 날 이린께 진득거니 기둘려보는 도리밖에 뭐 있겠어? 갇힌 사람들이야 안 되었다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살아야 함께 인자 답답한 이야 그만 오고 종현이 니 간질건질하게 재미진 음담이나 한 자리 여봐라. 발끝으로 김종현의 허벅지를 찔뻑였다. 성님도 참 간질간질하긴 어디가 간질간질혀라. 기분도 지랄 같은 뒤 재미진 것으로 한 자락 읊어봐라. 금매 성님 양심잠 있으시오? 누구는 냉돌 유치장에 갇혀 생똥 싸는 고상을 하고 있는디 우리는 뜨뜻한 방에 다리 뻗고 앉아 음담이나 늘어놓다니 요것이 어디 사람이 헐 짓이겄소? 왔다. 네 인자분께 공자님한테 절 받을 양심 가다와. 헌디 양심도 찾을 때 찾아야지 빛을 내는 양심인 것이요. 사람 사는 이치라는 것이 더럽고도 요상스러운 것인디 부모 시체 붙들고 통곡하다가도 밥은 묵고 호열자로 죽은 새끼 파묻고 와서 숨 넘어가게 밤일은 허는 것이라 이 말이요. 금께 양심 찾지 말고 오늘 저녁 우리 사는 것은 우리대로 살고 우리도 소작을 뺏기는 날에는 윤부자네로 쳐들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다가 유치장에 갇히자 이것이요. 어따 성님 어찌 그리 청산 유수시여이 변사 박군께 생겼고 서남사 송광사 도통원 중돌 가사장삼 다 벗게 생겼소? 근디 말이요 쓴 막걸리 한 잔도 없이 간질간질한 음담을 허라니 없는 살림에 내놓는 것 없기로 약조는 했지만서도 음담을 들으려면 술은 아니라도 시연은 동치미 국물이라도 한 사발 내놔보시오. 저것이 시방 무신 냄새를 맡고 하는 소리다냐? 대낮게나 시부랭이는 소리다냐? 유동수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김종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맞소? 술이 있제라? 허참 저것이 귀신이로시 할아버지 지사를 지내 막걸리가 딱 한 대 있구만. 어쩐지 아까부터 코끝에서 술래가 펄펄 나더란께. 김종현이 손바닥을 맞대렸다. 서인출은 기분이 넘치고 있는 김종현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음 짓고 있었고 장칠복은 목을 때가 움직이도록 입에 괜 침을 삼키고 있었다. 유동수가 사발 두 개와 막걸리가 목에까지 차오른 대두병을 들고 들어왔다. 참말로 무신 짓거리고 다 해먹어도 징역살이는 못 해먹을 것이로구만. 마삼수가 신경질적으로 턱을 훔치며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다가 턱 떨어져 나가겠다. 앞으로 유리 갇힌 신세로 1년을 살게 될란지 2년을 살게 될란지 모를 일인데 성질 기리지 말고 진득거니 전드는 연습해야 할 것이요.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다가는 밝은 시상 보기 전에 피부타 죽을 것인께. 작은 체구를 웅크려받고 앉은 김복동이 눈을 깜빡거리며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어따 성님은 그새 도통 예쁜 건맨치로 말을 허요이. 님이랄 것 늙은 엄니의 처자석만 없다면야 내사 평상이라도 징역살이 묶었다. 폐기를 허냐 일을 시키기를 허냐 쎄빠지게 일함스러도 맘 놓고 못 묵어본 뜨신 국밥 기니때마동 미개줌시로 유리 편안하게 모시는디 요렇그름 호강하기는 내 평상의 처음이다. 담배를 못 고실는 것이 쪼깐 소원이어서 그렇지. 몹시도 담배의 생각이 난다는 듯 쩝쩝 입맛을 다시며 노덕보는 능청을 떨고 있었다. 아이고 덕보성님 그 오기 한 분 창창어요. 엄동소란에도 시퍼렇게 살아오르는 대꾸증이 같은 그 오기 끄자먼 천상 담배 한다가 있어야 쓸 것인디 섭혀서 어쩔게라. 소금도 없는디 신건소리들 고만들 하고 어이 말이시 동기 오늘 해도 그냥 남길라는가 모르겠네. 김복동이 강동기에게 말을 옮겼다. 글씨요. 콩밥을 미기겄으면 싸게 싸게 콩밥을 미길 일이고 풀어줄 것이면 속 시원하게 풀어줄 일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말로 사람 환장할 일이시. 김복동은 웅크려받고 있던 상체를 일으키며 화를 내듯 했다. 성님 시방 꿈꾸요?
행여라도 털어끝맨치라도 그냥 풀어줄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허덜맛이요. 우리가 저질른 잘못도 잘못인디다가 지금이 어떤 시상이라고 그냥 풀려나지겠소. 우리끼리 치고받은 것도 아니고 지주놈 지구석을 그 모양 맹그렀은께 콩밥이야 진짜 받아놓은 콩밥 아니겠소? 마삼수는 조금 전에 장난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태도로 말했다. 나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시. 딱 부러지게 결정이 안 나고 날만 질질 끌어간께 답답하고 애가 타서 하는 소리제. 두고 볼 일이겠지만 조사하는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이로울 것이요. 강동기가 신중하게 말했다. 어찌 그까? 그 대장이란 사람이 무슨 귀뜸이라도 하든가? 천천히 생각들 해보시오. 정 서장 편을 들어 우리를 처벌하라고 였으면야 폴스에 순천 재판소로 냄게 뿌렸을 것 아니오? 허고 조사를 홈스로도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소? 근데 패는 일도 없고 순천으로 냄기지도 않음시로 나흘째가 되었소.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사령관이 우리 편 들리가 없지만서도 그렇다고 정사장 편을 드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허요. 그 사람이 중도에 서서 공평하게 일을 해주면 우리가 벌을 받아도 그만치 적게밖에 될 것 아니겠소? 그렇구만. 자네 말 듣고 본 게 필경 그런 것이로구만. 그리만 됨사 얼마나 고마운 일이겄는가? 그려. 죄인들한테 끼니 때마다 값나가는 국밥 먹여주는 것을 봐도 정사장 편드는 것은 아니로구만. 고마운 일이고 말고. 김복동도 동의를 표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왔다. 진치국들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마시오들. 마삼수가 불퉁스럽게 내쏘았다. 사령관인가 대장인가가 공평하게 중도에 섰는지 어쩐지 안지 확실하게 모르는 데다가 혹시 중도에 섰다고 해도 우리가 징역 살기는 매일 반일 것인디 고맙기는 무엇이가 그리 고맙냐 그런 말이오. 마삼수 이놈아. 걔도 안 뜯어먹을 빌어먹을 성깔 누르고 내 말 똑똑하니 들어라. 사령관이 중도에 안 쓰고 정현동 쪽에 붙어불면 우리 신세가 어찌 되는지 아냐? 우리 네 사람 목심 포리 목심이오. 요새 당 무강댕이 비틀기 부담도 쉽게 사람 모가지 비틀어 뿌는 것이 뭔지 네 알지야? 그것이 바로 빨갱이요. 사령관이 조서에다 빨갱이라고 써서 도장 찍어 뿌면 어쩔 것이냐? 그려도 징역살이가 매일 반일 것이냐? 다 늦게 그리 놀래지 말어. 인자 그럴 위험은 지나간 것 같은께. 여시 같은 놈 어찌 그런 생각거정 세세하게 하고 앉았다냐? 사령관 권한으로 우리 같은 것들 빨갱이로 몰아치자면 나흘씩이나 궁리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일이오. 그 사람이 마음 고약하게 묻고 우리를 빨갱이로 몰아 소아다리서 총살을 시켜 불어도 그 짓이 부당하다고 들고 나설 사람은 읍내에 하나도 없을 것이오. 그리 큰 권한 가진 사람이 우리를 해코지 헐람슴사 폴세였을 것이오. 금매 그럴 법도 헌디. 좌우당간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때리는 요런 놈의 망조던 시상도 다시 없을 것이로구만. 공평하게 한다면 징역을 얼마나 살게 될랑고? 금매 말이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삼동을 살아야 하지 않을랑가 모르겠소? 김범우 선생의 움직임을 알고 계신가요? 심재모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물어올 때까지 경찰서장 권병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반사적으로 나가야 할 이 당연한 반문을 얼버무린 채 그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전 원장이란 사람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진정서에다 도장을 받고 있어. 심재모의 말이 그에 막힌 추리에 답을 마련해 주었다. 그 진정서 돌리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 서장은 심재모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진정서를 돌리는 일이 위법행위도 아닌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 의사까지 없어서 은민들이 애로가 많은 모양인데 진정서를 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요. 권 서장은 하마터면 그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뻔했다. 심재모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범우에 대한 호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권 서장은 눈치채고 있었다. 서장님, 정 사장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진정서를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심재모의 말이 너무 돌연해서 권 서장은 얼핏 말뜻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아, 미안합니다. 나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붙이지 않고 결론부터 말을 하고 말았군요. 다름이 아니라 이건 비밀에 붙여야 할 상황입니다만 정 사장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작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자고 작심은 했는데 그 최선의 방법이 쌍방 간에 화해를 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정 사장이 화해를 할 리가 만무하고 그렇다고 화해를 강압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자면 은민들의 진정서가 꼭 필요한데 그 일을 비밀리에 지시할 수 있는 선이 있느냐는 것이 심재모가 말한 골자였다. 참 묘한이긴 합니다만 경찰이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고 청년단이 있긴 합니다만 그쪽 끈도 경찰의 끈이나 마찬가지로 지시의 비밀이 끝까지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만약 지시 사실이 누설된다면 일은 난감하게 되고 말아요. 권 서장은 어제 읍장이 귀뜸해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젊은 혈기도 좋지만 조심하라 이르시오. 정 사장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나서 자리를 뜨며 읍장이 했던 말이었다.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심재모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고 자신이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다. 비밀이 지켜지자면 김범우 같은 사람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그렇소. 적임자가 있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소. 심재무의 기뻐하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서민영 선생이 어떻소? 심재무가 동의를 구해왔다. 그분이 나서주시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비밀이 지켜지는 건 물론이고 정 사장이나 다른 제주들한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서장님이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성우야, 애미다, 애미. 엄니요? 키둘리시요? 집더미 속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은 과수원댁은 허리 높이의 집단 하나를 힘도 들이지 않고 뽑아냈다. 그리고 그 아래 것들도 드러냈다. 그런데도 천장 가까이까지 쌓인 집단은 끄덕없이 그대로였다. 엄니, 힘드는 뒤 가만히 있지 뭐 하려고 집단은 들고 그러요? 집더미 속에서 얼굴을 쑥 내밀며 배성우가 말하고 있었다. 어쩌크나 집단 서너 개 드는 것이 힘드는지 아는 효자가 어째 애미 애간장은 그리 태우는고? 과수원댁은 아들을 향해 눈을 흘겼다. 그러나 눈자 위에는 그지없이 따스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엄니도 참, 얼른 들어시오. 가만히 있거라, 요거 들어야 쓴다. 아들의 손을 뿌리친 과수원댁은 날랜 몸놀림으로 냄비를 들고 돌아섰다. 그것이 무엇이다요? 닭을 한 마리 괐다. 참, 엄니도 태평시럽소. 호랭이한테 10분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살더라고. 아무리 다급하게 쬐끼는 몸이라도 닭 한 마리는 과묵고 떠나야지 기운을 쓰제. 얼른 자리 잡고 앉으시오. 문을 막을랑게요. 어이와, 닭을 먹어야 쓴디 그걸 안 먹으면 어쩌겠냐? 그러다가 누가 불쑥 들어와 불면 어쩌구라? 컴컴한 속에서 닭은 워치게 묵으려고 그러냐? 여기 들어올 사람 집에는 아무도 없다. 제 아무리 컴컴한 속에서도 묵을 것은 다 코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법인께 하나도 염려 마시오. 하나부터 열거정 철저한 방비가 최고요.
참말로 연필이 어디 있는지 잡기장을 어디다 뒀는지 사방팔방 모르고 덤벙대던 것이 어찌저리 야물딱지게 저리 들어불었는지 모르겠네 왜. 과수원 댁은 정신없이 집단을 쌓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에 눈을 박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 집단만이라도 안 막으면 어쩌겠냐와? 물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간단께요? 어메, 쪼깐 있으면 눈앞이 번하게 돼요. 자리를 더듬거려 앉으며 어둠 속에서 배송가 말했다. 드시고 존방 다 놔두고 지푹대미 속에서 요것이 뭐터는 지랄인지 모르겠다. 요리 고상이어서 무신 벼슬을 얻을 것이냐, 무신 상을 받을 것이냐. 인민 해방을 얻고 영웅 칭호를 받자라. 웠다 장하다 내 아들. 그때 어둠 속이 확 밝아졌다. 배송호가 성냥을 켠 것이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요런 쥐 콧구멍만한 굴 속에서 연기가 어디로 가라고 담배를 피냐. 그러고 지푹대미에 불이 붙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겨. 엄니 아무 걱정 마시오. 연기야 지푸란 구세로 솔솔 다 빠져나가게 돼야 있고 나가 요 고상함시로 한때를 못 보고 짜잔하게 담뱃불에 타 죽을 상 싶으요. 말이나 못함사 밉지나 않채 어여 담배 끄고 닭이나 묵어라. 국물 식어 빠지면 묵으나 마란께. 어두운 뒤 국물 뜨거우면 묵기가 고약헌께 식으라고 조금 더 두시오. 아니다. 손가락 담가본께 지금이 딱 묵기 좋다. 어여 손일로 뻗어라. 과수원 댁은 오른손으로 냄비를 붙든 채 아들이 빨고 있는 담뱃불 쪽으로 왼팔을 뻗어 어둠 속을 휘저었다. 봉사 노름하는 것도 아니겠고 뭐 하려고 손을 뻗고 말고 혀라. 요로 냄비 옮기시오. 얹힌 뒤 꼭꼭 씹어 먹어라. 엄니도 좀 잡수시오. 니나 어여 많이 묵어라. 그간 얼마나 배를 골았겄냐. 안선생 엄니는 만났소? 잉, 안선생 엄니가 금매 나가 올 줄 알았다는 것만 키로 큰 돈을 선뜻 내놓을 않겄냐? 돈은 무슨 돈을요? 아들 치료비로 쓰게 해두람서 돈을 내놓더란 말이다. 얼마를요? 쌀 열 가마니 값이라고 하더라. 배성우는 어금니를 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찡 울리더니 먹먹해져 닭고기를 넘길 수가 없었다. 테러를 당하던 날 밤의 비명과 아직도 기동이 어려운 안창민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다. 나가 돈을 잘못 받아온 것이나 아니냐? 아니요. 아니구만요. 잘 받아오셨어라. 그 안선상도 늙은 호름씨 속기나 태우더라. 그 노친네가 워낙이 염전여서 놈 앞에 눈물을 쏟돌 아녀서 그렇지 전신이 눈물로 맥질이 돼야. 엄니 나가 부탁한 돈 어찌 되었소? 어찌어찌 장만은 혔다. 되었소. 요번에 엄니가 아주 고상을 많이 하셨소. 말도 마라. 피다 보타 불었다. 엄니도 인자 당당한 혁명 전사가 되었소. 이놈아 꿈에라도 그런 징언소리 하들 말어. 새끼 일이라 죽지 못해 나선 것이지 빨갱이 돕자고 한 일이 아닌께. 이 애미속 똑똑하니 알아야써. 요번에 엄니가 일 척척 해내는 배짱본께 나가 꼭 엄니를 택했는갑소. 연병헌다. 다 장난 말이고라. 워낙에 행편이 다급한께 그랬지. 나라고 늙은 엄니한테 그런 위험스러운 일 시키고 잡겄소. 앞으로는 그런 일 다시 없을 것이요. 나야 어쩌든 간에 암시랑 안타만 아버지나 너희 성이 못당을 고초당하는 것이 애가 시리다. 이참에도 너희 성이 조사를 받고 야단 났었다. 자꾸 그러다가는 읍사무소 쫓겨날란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냐 여러 사람 살리는 셈치고. 엄니! 아뇨 아뇨 나도 장난 말이오. 과수원 댁은 황급히 자신의 말을 수습했다. 시방 닭 묵고 있냐? 야, 목 미인 뒤 국물 훌훌 마셔감스로 묵어라. 작은 아들은 대꾸가 없었다. 새끼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수원 댁은 그 지향 없는 물음에 빠져들었다.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인디 속옷은 어찌 그리 날래게 헤입었더라냐? 돈만 있음사 뛰는 호랭이 눈썹도 뽑소. 속옷 한벌 였는디 갖고 가거라. 그러제라. 이불은 있냐? 소무시 이불이오. 행여라도 부리집 믿고 잠자지 말어라와. 다 아요. 부리집은 냉해서 얼어 죽소. 그려 볏집하고는 닮은 게 몸 숨기고 댕기자몬 밥벌 쪽에도 쌀이나무만 떼었어. 그래야 연기가 안 난게. 다 아요. 맹감나무도 내가 안 나요. 맹감나무도? 그런 것을 어찌 그리 다 아냐? 다 알게 돼야 있어. 산중에 칡 만껏째? 이껏째라. 일삼아 칡을 캐묵어라. 그것이 보약이다. 나가보고 올 것인께 기들리고 있거라. 돈하고 짐은 어딨소? 돈은 여기 있고 짐은 대밭에 내다 놨다. 얼렁 나갔다 오시오. 배성우는 집단을 허물기 시작했다. 김범우는 예수상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다. 가시면류관을 쓴 고통스러운 모습의 예수였다. 예수를 인간적인 찡근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서민영 선생이었다. 그분은 기독교 사회주의와 무교회주의자답게 예수를 신앙적 대상으로 떠받들지 않고 실천적 선구로 따르려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예수는 내용이었지 형식이 아니었고 풀어야 할 숙제였지 맹종해야 할 심판자가 아니었다. 김범우는 가시면류관을 쓴 똑같은 예수상 중에서도 저 벽에 걸린 예수상의 한층 친근감과 절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서민영 선생이 손수 그린 것이었다. 김범우는 예수상에서 눈을 옮겨 책들을 찬찬히 훑어나갔다. 김범우는 서민영의 전가를 받고 서재를 찾아온 것이다. 이런 일은 아주 드문 경우였다. 그래서 그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오게 되었고 주인 없는 방에서 다른 때보다 더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선생님 계십니까? 저 손승우입니다. 조심성이 잔뜩 뺀 송승우의 목소리였다. 손승우도 부르셨구나. 대체 무슨 일일까? 김범우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송군인가? 어서 들어오시게. 김범우는 서민영 선생의 음성을 흉내내고 있었다. 예. 상체가 굽혀지는 느낌이 여실한 손승우의 대답에 뒤이어 쪽마로 삐걱이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아니, 자네? 어서 앉으시게. 좀 늦었구만 그래. 김범우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선생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이 사람아, 어쩐 일인가? 호출 명령을 받지 않았나? 무슨 일이실까? 선생님이 곧 오실 테니 기다리기로 하고 자네 머리의 상처는 괜찮은가?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 그러고 보니 못 만난 지도 꽤 오래됐구먼. 그래, 어찌 지냈나? 나야 뭐 그렇지. 전 원장님 일로 자네가 애쓰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네. 효과는 있겠는가? 그럴 것 같네. 다행이군. 모두를 위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손승우는 망연한 눈길을 예수상에 보내고 있었다. 김범우는 이재숙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헤드기 어려울 뿐이었다. 이런 먼저들 와 있었구만 그래? 서민영의 목소리였다. 그냥 앉아들 있지. 나오기는. 두 사람은 토방으로 내려서 허리를 굽혔고 서민영은 방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며 인사를 받았다. 이게 농사진 곶감일세. 맛이 어떤지 하나씩 들어보시게. 먹으면서 내 이야기 듣게나. 내가 자네들을 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신선을 될 상업학교 문제를 의논하려 함이야. 김범우와 손승우는 약속이란 것처럼 서로를 맞쳐다 보았다. 학교 신설은 기정사실인 모양이고 중요한 것은 교사진이 문제인데 우리 읍내에 최초로 생기는 상급학교가 내실을 기하자면 실력 있는 올바른 교사들을 모으는 게 급선무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자네들 두 사람이 자리를 옮겼으면 싶으네. 의향들은 어떠신가? 그 일에 조한규가 설치고 있습니다. 손승호가 불쑥 한 말이었다.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뜻이 분명한 손승의 어투는 김보모가 듣기에도 민망할 지경으로 투박스러웠다. 그자가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네들을 거기로 보냈으면 하는 거네. 손승우는 고개를 수그렸다. 얼굴이 침울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김보문은 가만히 웃음 지었다. 이미 조한규의 제의를 물리친 그가 서민영 선생한테 똑같은 제의를 받고 얼마나 난감한 심정일까를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제의는 같았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부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한규는 좌파 세력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었고 서민영 선생은 조한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 손군이나 저는 벌써 조한규한테 부임 제의를 받고 거절한 입장입니다. 벌써 그런 일이 있었던가? 선생님, 제게 생각할 시간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네.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 다 자유롭게 생각들을 해보게나.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실 겁니까? 손승호가 고개를 들며 갑작스럽게 한 말이었다. 선생님께서 교장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승호는 엉뚱한 듯 했으나 묘책 중에 묘책을 내놓고 있었다. 그래, 자네 말 뜻을 내 모르는 바 아닐세. 허나 제목이란 다 제각각 쓰임새가 있는 법이야. 몸도 불편한 나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이야. 내가 또 달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자네들 같은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면학 능력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회 같은 걸 만드는 것이네. 나는 모든 면에서 일선 교육자로서 적임이 아니네. 선생님께서 적임이 아니시라면 사범학교밖에 못 나온 저는 중학교 교사가 되기에는 기본 자격 미비입니다. 빈틈이 없는 손승우의 반격이었다. 김보문은 속으로 빙그레 웃고 있었다. 나는 나서려 하지 않고 자네들한테만 자리를 옮기라 하는 내 말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 허나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나. 나는 내가 이상하는 바를 실현시켜보려고 버려놓은 일이 있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교단을 떠나 그 일을 시작한 게 벌써 몇 년째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겨우 싹이 트고 있는 형편이네. 열매를 맺자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찌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쉬운 말로는 겸직이 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야말로 쉬운 말일 뿐이고 두 가지 일을 다 망치는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네. 나는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해내야 할 책무가 있고 자네들은 현직 교사로서 좀 더 뜻있게 바쳐야 할 노력이 있는 게 아니겠나? 김보문은 곁눈질로 손승호를 일별하며 속으로 웃고 있었다. 서민영 선생은 마침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손승호가 내놓은 묘책의 와해였던 것이다. 서민영 선생의 뜻밖의 제의로 김보문은 마음의 갈피가 헝클어짐을 느끼고 있었다. 교직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만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제의는 또 하나의 문제거리였다. 선생님, 앞으로 김구 선생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범의 입장? 글쎄, 그건 이 나라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예측하기에 지난한 문제 아니겠는가? 예, 제 식견으로는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글쎄, 낸들 뭘 알도리가 있겠나? 그저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분의 정치적 입장이 임정을 외롭게 지킬 때보다 더욱 외롭게 되리라는 점이지. 그 문제와 연관해서 백범이 좀 더 나라의 장래를 길게 내다보고 지난 선거에 참여해 국회를 장악한 다음 이승만의 독주를 견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 백범이 우남보다 정치 역량이 한수 낮다. 백범은 우남에 비해 국제정치 기류의 파악 능력이 모자란다. 백범은 혁명가일 뿐이고
정치가는 역시 운합니다. 별의별 말들이 다 많지. 허나 그런 대조 비교는 양지 쪽만 찾아 혈안이 된 현실주의자들의 얄팍한 입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네. 백범과 운함은 민족관이나 국가관이나 정치관이 당초부터 판이한 극과 극이었으니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일세. 두 사람의 차이는 신탁통지 반대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났네. 백범이란 후에서도 그분의 그런 교미양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김구 선생의 정치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 참 관심 가는 문제로구만. 백범의 정치 능력이야 잘 모를 일이지만 정치적 끈기만큼은 아마 당할 사람이 없지 않나 싶으이 이동용 선생과 함께 30여 년간 임정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 그 좋은 증거겠지. 그런 전력을 가진 분이 정권 쟁취의 기회를 단호하게 외면했다는 것은 장하고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 보아야 백범의 값을 제대로 평가하는 거겠지. 헌데 운함의 행동은 정반대였네. 참 유감스럽게도 대중들이 운함을 훌륭한 독립투사로만 알 뿐 그 비행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세. 그가 수반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인데 미국 정부에 한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한 매국노 이승만을 어찌 수반으로 앉힐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 그러나 국제 외교를 통한 독립 획득이라는 외교론 쪽이 우세하여 이승만이 수반으로 결정되었네. 물론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안한 조처였지. 이에 분개한 단재는 임정과 관계를 끊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등을 돌리고 말지 않았나?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미국에서 상해 임정으로 온 이승만은 얼마 머물지도 않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네. 미국 교포들이 모금해준 독립자금을 운함이 유용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가운데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미국 정부에 낸 위임 통치 청원서 문제가 계속 파문을 일으켜 마침내 탄핵 재판소가 개정되었고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선고를 받았지. 그런 이승만이 해방과 함께 미국의 힘에 얹혀 민족의 영웅이 되어 귀국해서 민중 앞에 군림하지 않았나? 백범과의 사이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졌을 때 운함은 임정의 법통을 부인하는 공개 연설을 했지. 그리고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는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앞세웠어. 그게 운함의 면모야. 운함이 35년에 걸쳐 망명 항일 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존경해야겠지. 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네. 상해 임정에 잠시 머물렀던 것을 제하면 그는 위험의 무풍지대인 미국에서만 살았던 것이 사실이야. 그가 내세운 외교 독립론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참 주제넘는 말입니다만 임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30여 년의 세월에 비해서 비록 망명 임시정부라 하더라도 성취한 일이 너무 미미하다는 느낌입니다. 정부다운 독립운동의 조직화도 이루지 못했고 정부로서 국제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고 김범우는 흔들리려는 감정을 자제하느라고 말을 중단했다. 정부가 없다는 이유로 포로 취급을 당했던 그때의 분노가 되살아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걸세. 우리의 역사에서 식민지 시대를 지울 수 없듯이 독립운동사도 빼놓을 수 없이 위대하고 소중한 민족사인 동시에 민족유산이 아니겠나? 앞으로 두고두고 조사 연구해야 할 부분이네. 그 일이 바로 자네 같은 젊은 역사학도들이 해내야 할 임무가 아니겠나? 필히 명심하게나. 서민영은 김범우의 눈을 응시했다. 김범우는 생빛 한 줄기가 번쩍 의식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북쪽 진광산 줄기를 넘어온 바람이 나간 뻘을 다른 박질 쳐 폭우로 몰려들고 있었다. 썰물진 폭우에 가득 찬 바람은 갈숲을 성가시게 흔들어대고
물살을 못 견디게 괴롭히며 손수머리로 빠져나갔다. 갈대의 마른 꽃술들은 잎들보다도 몇 갑절 심하게 바람을 타고 떨었다. 갈숲을 뒤흔든 바람은 잇따라 수면을 거칠게 핥아댔다. 바람에 부대낀 물살은 잘게 쪼개지고 서편으로 기웃한 햇살이 그 물조각들에 부딪혀 수없이 많은 금가루를 뿌렸다. 여름 떼약볕 아래 그만턴 꽃게도 크고 작은 바닷벌레도 발이 수십 개 달린 갯지렁이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추위를 피해 뻘 속 어딘가로 숨어든 것이었다. 뻘밭 여기저기에 뚫려있는 빠끔빠끔한 구멍들이 바로 꽃게의 집이었다. 독순이와 광조는 철도를 넘어 방죽길을 걷고 있었다. 광목 저고리에 검정색 몽당 치마를 입은 덕순이는 단지를 안고 있었다. 속옷을 입고 버선까지 신기는 했지만 속옷이 짧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옷과 버선 목 사이로 장단지가 얼핏 드러났다. 드센 바람결에 단발머리와 몽당 치마가 어지럽게 나부꼈다. 덕순이를 뒤따라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 광조는 꾀죄죄하게 때가 낀 수건으로 귀를 싸매고 있었다. 일본 군복을 뜯어 만든 광조의 옷은 한복도 아니고 양복은 더구나 아닌 얼치기였다. 재봉틀이 있을 리가 없는 축산댁이 모양새야 볼 것 없이 추위 막음만을 생각해서 손수 지어 입힌 옷이었다. 둘이는 참개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몸살을 며칠째 앓고 있는 축산댁은 고열에 시달려 입맛까지 완전히 잃고 있었다. 진간장에 푹 담근 참게달이나 씹으면 입맛이 돌아슬란지 원. 축산댁은 밥상을 밀치며 무심코 말했고 덕순이는 어머니 몰래 참게를 잡으러 나서게 되었다. 당아 멀었는가? 광조가 빽소리를 질렀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다리 아프냐? 아까도 쪼깐 또 쪼깐 나 발 아파 죽었단 말이오. 인자 참말로 쪼깐만 가면 돼. 손잡고 싸게 가자. 참말이요? 참말. 광조는 시익 웃으며 덕순이의 손을 잡았다. 또 엄니 한숨 맹기로 길다. 뭐시가? 방죽 말이요? 방죽이 엄니 한숨 맹기로 길어? 덕순이는 의아해하며 앞을 바라보았다. 그려, 엄니 한숨이 방죽보담 더 길란지도 모르제. 덕순이는 동생의 손을 꼭 쥐었다. 엄니 한숨은 아버지 부르는 소린디? 아버지는 그 소리 들을란가? 하몬, 아버지가 누군디? 다 듣겄제? 글몬, 아버지는 어찌 대답하는가? 아버지도 한숨 쉴까? 아니요, 남잔디. 원체 남자는 짜잔하게 한숨 쉬는 것이 아니요. 그런디다가 아버지는? 덕순이는 그만 말을 꿀꺽 삼켰다. 하마터면 아버지는 대장인디 할 뻔했던 것이다. 그런디다가 아버지는 어쨌다는 것이요? 어째 말을 허담한가? 광조가 누나를 올려다보며 맞잡은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아니요. 누가 듣는디? 아버지 이야 허지 마러. 덕순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누나 니는 바보 빙신 겉보여? 여기 방죽에 순사가 있냐 군인이 있냐? 사람은 우리 둘뿐인디 어찌 아버지 이양 못하게 하는겨? 니 엄미 말 잊어버렸냐? 알어, 다 알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은께 입 놀리지 말란 말 다 안단 말이오. 다 암스러 어찌 그러는겨? 여기는 쥐도 새도 없고 바람뿐이란 말이오. 우리가 아버지 이양 아무리 배가 터지게 해도 바람에 다 날라가 뿐단 말이오. 아, 정말? 그래? 덕순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시리게 맑고 푸른 하늘이 넓고 넓을 뿐 바람은 보이지 않았다. 약속 걸어. 여기서만 말하겄다고. 덕순이는 새끼손가락을 세워 동생 앞에 내밀었다. 오늘 일 엄니한테도 세상 누구한테도 비밀인 것인께 알겄어? 아버지는 얼굴도 몸도 뻘건디는 하나도 없는디 어찌 사람들은 아버지 보고 빨갱이라고 할까?
독순이는 대답이 난감해졌다. 공산당의 이름이 빨갱이인 줄만 알았지 어째서 빨갱이라고 하는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냥 공산당 이름이 빨갱이지. 그러면 성이 공산당이고? 금매? 독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근데 워치 순사나 군인들 이름이 파랭이가 아니오? 그런 걸 나가 워치케 하냐? 학교 댕김스롱도 그런 것도 몰라? 학교서는 그런 것 안 가르친 게 모르지? 치, 네 공부 잘한다는 거 쓴 거짓말이오? 다 놈들 시험지 보고 써서 점수 잘 받은 것이지? 네 참말로 분지를 껴? 누나는 그런 걸 다 안 줄 알았는디? 광조야, 그런 생각 다 잊어버려라. 그런 것은 어른들끼리 하는 일인께. 덕순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덕순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동생은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없이 걷기만 했다. 덕순이는 돈이 없어 약도 지어다 먹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다리마다에 털이 숭숭 나고 눈이 툭 붉어진 참개를 열 마리쯤 잡아 단지에 담아갔으면 싶었다. 물오리 날르는 것 본께로 저녁이 다 되었는갑다. 덕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해는 부용산 쪽으로 꽤나 기울어 있었다. 빙신 같은 물오리. 물오리가 어째서? 저거 누는 소리 들으면 더 배고프고 눈물 날랑께 헌께 그렇지? 네 배는 항시 고픈 배고 어째 눈물이 날라고 허냐? 아버지 보고 잡은 생각나게 헌께 그렇지? 누나, 물오리들도 순사고 빨갱이고 있을까? 물오리가 사람이 간디? 물오리는 그냥 물오리지. 나 물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뭣이요? 물오리? 광조는 아무 대꾸도 없이 한결 멀어진 기러기 떼를 향해 먼 눈길을 보낸 채 발만 옮겨놓고 있었다. 독순이도 묵묵히 걷기만 했다. 동생은 싸움만 야무지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나, 나 똑 하나만 허고 잡은 일이 있는디?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려고 그러냐? 여기 아무도 없는디서 아버지를 목 터지게 불러보고 잡은디? 그려, 나랑 한꺼내 허자. 근데 말이다, 읍내를 보고 소리 지르면 안 돼야? 허문 순사가 들으면 어쩌라고?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내 허는겨? 자, 하나, 둘, 셋! 아버지! 손수머리를 향해 선 덕순이와 광조는 허리가 차츰차츰 구부러져 반으로 접힐 때까지 목청을 뽑고 있었고 바람은 두리의 긴 외침을 멀리멀리 실어갔다. 외서댁은 뉘엿뉘엿한 석양빛을 등에 받으며 논두길을 걷고 있었다. 머리에는 묵직한 느낌의 보퉁이를 이었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있었다. 끼니 끓일 것이 없어 친정에 눈치 걸음을 해서 쌀이며 잡곡을 얻어가는 길이었다. 어부나 아이를 받쳐 잡은 한쪽 손에는 황홍색 치자가 달린 가지 묶음이 들려 있었다. 친정집 부엌문 옆에 탐스럽게 걸려있는 묶음 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 몇 개를 꺾어 지푸라기로 묶었던 것이다. 그것을 뭐 하려고 그러냐? 어머니는 무심코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외서댁이 가슴에 서러움이 폭발치게 했다. 어머니의 말은 끼니 끓일 것도 없는 신세에 치잠을 들여 옷에 입기는 틀렸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다. 머리에는 곡식 말을 이고 뒤에는 아이까지 매단 거추장스러운 몸가짐으로 치자가지를 꺾으려고 비척거렸던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는 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햇볕에 마를수록 선연한 황홍색을 피워내는 치자들이 무슨 꽃다발인 양 벽에 거꾸로 걸려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꺾고 싶은 욕구가 불현듯 가슴에서 일렁였던 것이다. 남달리 큰 젖가슴이 근심거리던 처녀 시절에 그녀가 유달리 좋아했던 꽃이 봉숭아와 치자꽃이었다. 꽃이라면 어느 꽃이나 다 곱고 예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꽃이라고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눈바람 속에서 제일 먼저 피는 진홍빛 동백꽃에서부터 찬바람이 비춰서야 꽃망울을 여는 보랏빛 들국화까지 꽃은 헤아릴 수 없이 말았다. 그러나 동백꽃은 한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그 나뭇잎이 너무 억세어서 싫었고 작약은 흐드러진 꽃송이에 넘치는 붉은 빛이 눈시리게 고왔지만 어딘지 거만스러운 것 같아 친해지지 않았고 연보랏빛 수선하는 꽃 모양도 특이하고 곱게 뻗은 진초록 잎새도 정갈해서 좋았지만 꽃이 너무 연약해 빨리 지는 것이 아쉬웠고 수국은 먼 발치에서 보면 구름덩이가 다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가까이 가면 쿨인 느낌의 향기가 역해 마음을 돌리게 했고 마치 와와 소리치기라도 하는 듯 무더기로 일시 피었다가 꽃샘 바람을 타고 숨 자지러지도록 나부끼는 벚꽃의 그 지향 없는 슬픔이 가슴 저리게 했지만 일본 놈들의 꽃이라서 미움이 앞섰고 장닭의 붉은 볕을 뼈박은 맨드라미는 친근한 꽃이었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거나 변할 줄을 모르는 그 둔감이 지루했고 보랏빛 꽃망울을 열어 가을을 장만하는 것 같은 들국화는 그 외로움이 마음을 끌어당겼지만 한편으로 그 외로움이 앞으로 팔자가 될까 두려워 뒷걸음질 치게 했다. 네 무신 근심 따로 있냐? 고사 끝에 이르자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아니어라. 근심은 무신. 얼굴에 근심이 덕지덕지어다. 속 끼리지 말고 전더라. 다 팔자니께. 외서댁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저녁적부터 어느 때 한번 걸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꽃이 비치지 않고 지나친 것이었다. 만약 그리 되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녀는 이 불안감에서 노여나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와 몸을 섞은 것이 한 차례도 아니면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일지도 몰랐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